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월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한국 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주말 한국 학교 교사들을 위한 사은회 인사에서는 이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시카고 한국교육원에서 주관한 사은 행사에는 시카고 일원 22개 학교에서 150명의 교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재외동포 교육 지도자 연수 보고에 이어 15년 근속 교사 등 우수 교사들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학생 대표로 나선 정하나양은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하나양은 처음엔 한국말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가 들었지만 이제는 한국말을 할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합니다. 저희들이 바르게 한국을 알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게 그리고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임을 얘기할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교사들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 학교를 나오고 있다며 우선은 한글의 취미를 갖도록 재미있는 교사법이 활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문법이나 이런 거를 가리키기보다는 그날 그날 단어를 익히고 배우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는 단어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체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비영리 단체로의 등록과 이를 통한 그랜트 확보, 학점 인정 시스템 등이 한국 학교의 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식 재단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우리 학교들이 미 주류사에 인정받고 또 주류사로부터 그랜트도 받고 또 일선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서 우리가 한글 학교에 가르치는 것에 대한 학점도 인정받는 그런 길을 이제 한 단계 올려서 미주 이민사가 10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주 한인의 날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학교와 가정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시금치와 상추에 이어 이번엔 파에서 이콜라이균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서 먼저 발생한 이번 파로 인한 이콜라이 감염이 중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콜라이 감염 환자는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지에서 60여 명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타코벨에서 음식을 먹은 뒤 감염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코벨에 납품된 파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재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로 인한 이콜라이 감염의 전국적인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국은 동부뿐 아니라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서부 유타주에서도 이콜라이 감염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국은 이콜라이 감염 환자들이 대거 발생한 북동부 지역뿐 아니라 중서부와 서부 등 전국적으로 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타코벨 음식에 들어있는 파를 먹고 감염된 60여 명의 환자들 가운데 48명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변호사에 대한 트럭 운전사의 복수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59세의 트럭 운전사 조 잭슨으로 확인된 이번 사건의 범인은 자신의 발명품 특허권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속았다고 생각해왔고, 이를 복수하기 위해 이번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조 잭슨은 지난 2001년 트럭 안에 변기를 설치하는 휴대변기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품 특허를 위해 변호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같은 아이디어로 등록된 특허품이 없다고 말한 뒤 수천 달러의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입니다. 경찰은 지난 9일 범인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현장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시티그룹 센터 건물 38층에는 두 개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법률사무소에 있던 세 명의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9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발에 총을 맞은 58세의 여성은 다행히 치명적인 부상이 아니며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기간 시카고의 시장을 맡아온 데일리 시장이 6선에 도전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최근 계속해서 불거진 시청 고용 스캔들과 이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판단은 시카고 시민들에게 맡길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일리노이주 흑인 여성 정치인으로는 최고위직에 오른 도로시 브라운, 현 쿡카운티 순회법원 사무국장과 사회운동가 윌리엄 월스와 시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현재 도로시 브라운 후보자는 대중의 지지를 받고 다방면에서의 풍부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행정과는 거리가 먼 법원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데일리 시장은 지난 1989년 시카고 시장에 첫 당선된 뒤 현재까지 시장을 연임해 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시장의 부친인 고 리처드 데일리 시장 역시 6번 역임하며 사망하기 전까지 21년간을 시카고 시장으로 지낸 바 있습니다. 현 데일리 시장이 2007년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오는 2009년 12월에는 아버지의 연임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한인사회복지회에서 연말 바자가 열렸습니다. 한인들이 손수 기증한 옷가지와 액자, 각종 장식품 등이 판매됐습니다. 한인사회복지회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 활성화와 이웃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기금 조성의 일환으로 연말 바자를 개최했습니다. 복지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연말 바자는 복지회 직원들과 이사진 그리고 다양한 물품들을 기증해 준 한인들이 합심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한 바자회였기에 의미가 큽니다. 이런 것들 저희들 또 다른 우리 커뮤니티와 또 특히 우리 그 주위의 네이버홀드 그 커뮤니티 특 히스패닉 또 라티노 그분들과 같이 이러한 물품을 서로 같이 나누고 또 그분들에게 또 싼값으로 제공을 해서 또 이 추운 겨울이 따뜻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소 유행이 지나기는 했지만 사계절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옷 종류와 장식용 소품들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린 자녀들의 액티비티를 위한 공간과 산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작은 이벤트도 마련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바자를 찾은 타 인종에게는 붓글씨로 이름을 써주며 한국의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바자를 찾은 한인들은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기보다는 가라지 세일이나 야드 세일을 통해 되파는 것이 보편화된 미국의 문화 속에서 한인들이 준비한 바자도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의 문화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세일 스토어 하게 되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쓰다가 나온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좋은 것은 미국 애들이 어떤 물건들을 쓰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느낄 수 있어서 또 리세일 스토어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좋고요. 대부분의 물품들이 $2에서 $7 정도의 가격에 팔린 가운데 복지회는 $800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복지회 측은 이번 기금은 시민권 문제집이나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출간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며 남은 물품들은 소외된 이웃 커뮤니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뉴스 안계윤입니다. 일리노이주가 내년부터 3년간 18억 달러의 헬스케어 증진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자는 물론 보험을 들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보조 정책의 일환입니다. 일리노이 헬스국은 연방정부로부터 확보한 18억 달러의 예산 중 3억 9천만 달러는 널싱홈을 위해 지원할 것이며 나머지 예산은 각 지역병원 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금은 병원별로 저소득층의 환자 수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용률 등을 조사해 배분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병원의 지원금이 확대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프 스코엔버그 에반스턴 의원은 이번 보조 정책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으로 인해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은 1,700만 달러, 마운트 시나이 병원은 1,400만 5천 달러를 각각 지원받게 됐으며 파크레치의 루터런 제너럴 병원은 약 950만 달러의 지원금이 축소됩니다.
앞으로 마이너리그행 운동선수와 연예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취업비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연방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해온 109차 의회 회기를 레임덕 회기의 종료로서 막을 내리며 일부 미국 취업비자 확대 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이저리그 선수들뿐 아니라 그 아래 마이너리그 선수들, 아마추어 유망주들, 코치와 팀 종사자들도 지금보다는 쉽게 P1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레임덕 회기에서는 이와 함께 의료 인력들을 계속 영입하기 위한 법안들도 최종 승인됐습니다. 외국인 의사들이 J1 비자를 소지하고도 연수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계속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콘레드 프로그램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당초 연방의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항구적인 조치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일부 이견이 제기돼 일단 2년 연장안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간호사들에 한해 500명씩 발급해주는 취업비자인 H1C 비자를 3년간 연장하는 법안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와 취업이민 연간 쿼터를 2배씩 확대하는 스킬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소에 설치된 크레딧카드 결제기는 기본적으로 전파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분 도용 범죄자들은 쇼핑객들이 업소에서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때 불과 몇 피트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전파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카드 정보를 빼낸 후 카드 뒷면의 서명만 기억하면 바로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붐을 이루면서 온라인 카드 결제의 경우 피해가 더 큽니다. 이 같은 신분 도용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 피해를 입은 경우만 올해 들어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분 도용 범죄가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는 데다 일단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원화 대비 달러 약세가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수입 품목의 경우에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LA 윤범수 기자입니다. 900원대를 위협받고 있는 달러 대 원화 환율. 조만간 8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달러의 환율 급락이 실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운 내 전자제품 판매점. 타 전자제품과는 달리 100% 한국에서 들여오는 김치냉장고의 경우는 20% 이상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재고품의 경우 예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제품은 떨어진 환율 때문에 가격이 인상돼 출시되고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환율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른 추세거든요. 전기밥솥, 그릇, 담요 등 한국산 제조품들은 환율 급락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물건들 수입하는 전체 그 품목들이 최고로는 뭐 한 40% 이상까지도 인상이 불가피할 실정으로 좀. 이미 한 차례 가격이 인상됐던 라면과 견과류 등 식품류의 가격도 또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현재 환율가가 실물 경제에 완전히 적용되진 않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쇼핑을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게 되죠. 현재와 같은 달러 약세가 계속돼 달러 대 원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면 내년 초를 기점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한국산 제품들은 더 큰 변동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인 부유층 자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국내 사립학교 내 유색인종의 학생 수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의 보조를 일체 받지 않고 있는 이들 사립학교는 평균 연간 학비가 3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6학년도 전국 사립학교의 재학생 중 유색인종의 비율은 21%로 지난 2001학년도에 비해 3% 증가했습니다. LA 인근의 한 사립학교는 재학생 265명 가운데 유색인종이 41%에 달해 최근 5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처럼 사립학교 내 유색인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다양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 학교들이 폐쇄적이었던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는 가운데 유색인종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평판이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교육열도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인종을 위한 사립학교 동맹은 이 같은 다양화 수용 방침에도 유색인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유색인 교사의 지원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상승 반전한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5.8원 오르면서 매매 기준율 926.1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17.1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35.1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09.9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42.3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으나 내일 연방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지난주보다 20.99포인트 오르면서 12,328.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5.5포인트 상승해 2,442.8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2포인트 올라 1413.0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바람은 남풍이 9마일 속도로 불었으며 낮 최고 기온은 45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도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바람은 남동풍이 5마일에서 10마일 속도로 불겠고 밤 최저 기온은 43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2일 화요일 흐리고 오후들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8도가 예상됩니다. 13일 수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4도가 예상됩니다. 14일 목요일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4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에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0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4시 19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월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